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하나인 자연살해세포,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암 환자는 이 NK세포의 개수도 적고 활동성도 나쁜데 건강한 NK세포를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최신 치료법입니다. 현재 정맥주사로 NK세포를 주입하는데 고형암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NK세포가 인체 내로 들어갔을 때 면역세포의 생존율이 낮고 암 부위에 잘 도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계연구원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고 물에 녹는 하이드로젤로 격자 패턴의 수용체를 만들어 그 안에 NK세포를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암세포 부위에 NK세포를 담고 있는 하이드로젤을 투여하면 젤이 녹으면서 NK세포가 배출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암수술에서 암조직을 제거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하이드로젤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암세포를 최대한 없애 암의 전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하이드로젤이 NK세포를 오롯이 암세포로 전달하면서 활동성도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며 암 제거 수술과 병행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